코미디 영화 청담보살의 시사회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의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담보살의 임창정입니다. 청담보살의 박예진입니다. 주연을 맡은 박예진과 임창정은 영화 팬들 사이에서 최고의 코믹 조합으로 평가받으며 벌써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박예진 씨에 대한 느낌은 자꾸 절 피하려고 하는. 제가 유부남이라 자꾸 절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예진 씨가 절 좋아하는 걸 느꼈어요. 박예진 씨가요. 박예진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결혼했냐고. 와 진짜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있다. 와, 저, 와, 어디서 나오는 가족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고요. 영화 청담보살은 청담동의 유명 점집을 배경으로 연예인보다 유명한 미녀 보살이 운명의 짝을 찾기 위해 벌이는 코믹 로맨스인데요. 내 운명이 남자인지 아닌지. 오케이. 승원 씨. 운명 따르자. 예, 저는 제 몸에 있는 점을 봅니다. 어? 아, 요즘에 예능 좀 했더니 아주 멘트가 그냥 확확 풀려요. 저는 그냥 뭐 내뱉는 족족 그냥 대박이에요. 천하무적 야구단을 통해 예능인의 모습을 선보인 임창정. 하지만 박예진은 그보다 앞서 패밀리가 떴다 해서 달콤살벌 예진아 씨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사실 예능 프로에서 보여준 거는 연기가 아니라 제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성격은 그게 가깝겠죠. 왜냐면 연기할 때는 그 역에 맞춰서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를 하니까. 예. 패밀리가 떴다에서도 연기 잘하던데? 좀 했어요. 박예진과 임창정 코믹 커플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청담보살은 오는 11월 11일 개봉합니다.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